네. 자. 아, 그렇군요. 아, 돌아서 뭐 할 줄 알았는데. 그죠? 숨지경 있었는데. 바닥에 쫙 이렇게 좀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죠? 아, 딱 멈춰있는 게 더. 아, 그래요? 따단따단. 아. 역시. 그거였었는데. 역시 세훈 씨가 퍼포먼스도 귀재니까. 태민 씨의 무대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 너무 실물 잘생긴 것 같아요. 정말 꽃미남이에요. 아, 노래 물론 훌륭하죠. 가수인데 프로인데 왜 못했겠어요. 저, 너무 멋졌고요. 사실 또 춤까지 저는 사실 이렇게 찌르기를 이렇게 조금 제스처만 했던 것뿐이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춤을 잘 추진 못했는데 오늘 굉장히 표현이 멋졌고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남자가 이별을 고하는 밤차였던 것 같아요. 태민 씨 너무 멋졌어요. 예. 아니 얼마 전에 그건 그렇고 이렇게 상의 탈의를 해서 어우 굉장히 많은 누나들이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뜻을 예, 많이 전한 것 같은데 어 주위 반응은 어떤 건가요? 뭔가 너무 야해서 못 보겠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어. 예, 사실 남자분들은 많이 옷을 많이 벗잖아요. 윗옷은 좀 벗어도 뭔가 되게 야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제가 벗으니까 되게 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오. 아, 이태경 씨! 아, 너무나 멋졌는데. 야, 그래요. 아니, 근데 저기. 저희 그 동료들은 말이죠. 다 임태경 씨 분들. 네. 아, 진짜. 올, 네. 올, 올. 정말? 네. 여기서 뭘 드렸어요? 아름답게 사랑을 간직하기보다는 아. 좀 마음 아프게 간직하고 아. 있는 그런 모습을. 처절한 남자 같아. 햇빛. 햇빛의 느낌이었어요. 아니, 아까 린 씨가 그랬거든요. 임태경 씨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나 착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여서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좋아할 수 없다. 아이고. 했어요. 근데 오늘 모습이 마초 같은 네.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대요. 오늘 그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합니다. 네. 아, 스모키 잘 먹었네? 아, 361표로 1승을 거둔 에일리. 과연 이번에는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우리 에일리가 만약에 2승을 거둘 수 있을지 에일리 361점. 자, 과연 에일리냐 태민이냐? 예. 그래도 태민. 네. 아, 세브라더스. 세브라더스가 어떻게. 에일리가 아주 세네. 이야. 아니, 임태경에 이어서 태민까지. 오. 감사합니다. 자. 아, 뭔가 좀 더 호흡을 더, 뭐라 해야 되지? 호흡을 좀 더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관객분들이랑. 뭔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전 뭔가 더 이렇게 띄우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안 됐어요. 자, 남아있는 가수는 현재 네 분입니다. 이 네 분 중에 어떤 분이 이번에 에일리와 겨루게 될지 뽑겠습니다. 예, 이 공 좀 다음부터 국산으로 좀 바꿔주세요. 예. 제가 원래 성대모사도 못하고 그리고 뭐 가수가 아니니까 모창은 당연히 못하죠. 예. 근데 이분 흉내는 제가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이분 노래 부를 때 항상 제가 흉내 내면서 봐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봐봐. 아니야. 보고 싶지. 손이
정말 예쁜 가수입니다. 왜 이렇게 손을 많이 쓰나 했더니 자세히 봤더니 섬섬 옥수라고 하죠. 정말 손이 예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알립니다. 아, 알리 씨. 손이 예쁜 우리 알리. 이거는 저기죠. 알리고. 리는 이거잖아요. 그죠? 리는 이거, 리는 이거고. 알리는 이거고. 예. 어서오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저는 돌이키지 마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힙합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힙합의 세계로 빠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Put your hands up. One, two, one, 네. 자, 노래가 시작되면 한번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멋진 바이킹처럼 물러대도 난 중심을 잡지 애망에 있어 번호대기 표는 이제 끊지 않아 오직 다 뛰고 다녀 문제부터 상관 바뀌어 Real 난 스타미 원해 서로 한 번에 버킹 오버 잡힌 생도 오버로 이번엔 날 좀 맥기로 내 한계 성공이 미달 지켜 바라는 건 없어 오직 한 길로 내 범위로 내 스타일로 What you keep it cool 와 알리 야 저 래퍼가 양키라는 분인데 저 분이 네. 어디 있다고요? TBNY라는 팀의 TBNY. 톱밥 씨와 양키 씨인데요. 아하. 네 양키. 네. 네 저의 친구입니다. 아 그래 저 친구 뭐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계예요. 그런 경우 많죠. 양씨예요. 양씨. 양준모라고. 그래서 양. 아, 그래서 양씨예요? 불예명곡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알리 어떻게 보셨는지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예. 기대 이상으로 그 힙합도 들어가고 R&B의 요소 아주 정말 그 특이하게 그 편곡을 갖다가 아주 매력 있게 했고요. 아주 굉장히 좀 그 생각 이상으로 너무 멋지게 잘해준 것 같아요. 워낙 노래를 또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게 들으셨죠? 네, 멋졌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에일리 지난주에 노래 딱 불렀을 때 네. 같은 여자로서 좋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난주 같은 건 굉장히 안정적인 보이스톤이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토크 대기실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풍기를 쓴 뮤지션이 처음이다. 아~ 예, 이 바람을 맞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아 다음 주 다다음 주는 강풍기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에일리 씨 그 강풍이 이렇게 날리던 게. 비욘세 얼굴도 이렇게 겹치면서 되게 예, 강했었던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저는. 알리 씨가 이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하. 어쨌든 뭐 알리 씨니까. 네. 그래도 알리 씨니까. 브랜드가 있잖아요. 브랜드 때문에. 에일리 씨의 본명이 예진이고 그리고 알리 씨의 본명 용진이에요. 용진 예진? 네. 그리고 제 이름은 세진이인데요. 세진이래. 네. 세진인데요. 너무 예뻐하는 후배들 둘이 이렇게 저렇게 서 있으니까 네. 누구라도 빨리 떨어져줬으면. 아니 왜냐면 이게 무슨 아 보기 싫다 이거죠. 네, 왜냐면 그분들이랑 섰을 때 제가 만약에 지면 후배니까 또. 아 그리고 저 진짜 멘붕 올 것 같아요. 멘붕 멘탈 붕괴.